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 기술을 계속합니다. 니켈 도금 강판 동국산업 양산 시점. 4680 생산이 늘어나면 니켈 도금 강판 사용량이 늘어날 것인데 동국산업이 핵심 설비를 발주했다고 합니다. 캔 제작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동원 시스템즈와의 전략적 MOU 체결 기사에서 동국산업은 22년 8월 투자 공시를 통해 880억 원을 들여 니켈 도금 강판 제조 라인 투자를 해 1단계 8만 톤, 최종 13만 톤 목표로 24년 양산 목표로 공장을 꾸미고 있다 라고 했는데, 최근 6월 기사에서는 니켈 도금 강판 생산 확충을 위해 1100억 원 규모로 투자 진행 중인데 금액이 늘어났죠. 총 13만 톤의 캐파로 1차 8만 톤, 2차 5만 톤 증설, 최종 13만 톤이죠. 지난해 착공해 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실질적인 양산 시점은 25년 초로 판단된다. 24년에서 25년으로 연기가 된 것인가요? 니켈 도금 강판의 핵심 기술은 디퓨전 레이어와 소프트 니켈 도금층입니다. 니켈 플레이팅 위드 디퓨전 어닐드 니켈 플레이팅. 이 두 가지 특수층은 원형 배터리에 필요한 기술로 전기차에 적용하기 위한 강도와 전해액을 견디고 부식으로 불필요한 성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니켈 도금도 철판의 폭,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 합니다. 롤, 릴 자재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생산 공정 기술입니다. TCC 스틸 홈페이지 다이아그램입니다. 니켈 도금 강판의 핵심 기술은 BP, 블랙플레이트, 포스코가 독점 제공하는 철강 원재를 가지고 니켈 도금, 어닐링, 연속 소둔, 열처리 공정이 핵심 공정으로 이것을 잘 구현하여야 생산이 가능한 기술인데 단독 배치가 아닌 연속 설비를 다루어야 대량 양산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림은 니켈 도금층 그레인 단면입니다. 상단 부분 니켈 도금층, 하단에서 보면 BP 스틸 스트립 위에 니켈 철 확산층을 만들고 그 위에 니켈 도금층을 형성시키면 니켈 도금 강판이 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이 그레인 사이즈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니켈 도금 플레이팅 기술은 아연 도금 강판 기술과 유사합니다. 연령 코일은 표면 스케일을 산세 공정으로 제거시키고 아연 도금 욕조를 통과시켜 아연을 표면에 도금하여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아연 도금 공정은 니켈 도금 공정과 유사하겠죠. 나머지 공정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연 도금 강판을 생산했던 기업들은 니켈 도금 공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니켈 플레이팅, 니켈 도금 라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사진을 유형으로 보면 이게 코일이죠. 코일이 롤을 지나가면서 니켈 도금 욕조를 통과하는 그림으로 유추됩니다. 그나마 유사한 공정입니다. 아연 도금 공정인데 니켈 도금 공정, 어큐뮬레이터 이렇게 아래위로 쭉쭉 늘려주는 공정, 그리고 니켈 플레이트 탱크들을 여러 개를 지나면서 니켈 도금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벌려주고 최종적으로 절단한다든지 하면서 두께를 측정하면서 절단하면서 최종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도금전 전처리, 베이스 메탈 표면 불순물 제거 및 도금 욕조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공정 프로세스는 유사합니다. 다음은 소둔 어닐링, 열처리된 금속 재료를 특정 온도로 가열하고 일정한 방법으로 냉각 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사용 목적에 맞도록 무르거나 단단하게 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즉, 철에 필요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 가열과 냉각을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열처리 방식의 경우 소둔 어닐링, 소준 노르말라이징, 소입 퀸칭, 소려 템퍼링, 특수열처리, 표면 강화 열처리 등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기술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 양극재, 음극재, 케이스, 고체 전해질 등 많은 부품에 각종 열처리 기술이 응용되기에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치 소둔 사례입니다. 이렇게 개별단위 작은 철 구조물 같은 경우 한 번에 배치로 소둔할 수 있는 소둔 장비로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넣고 난 이후 열을 가하게 되겠죠. 열을 가하는 방식도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별도의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스틸 덩어리를 소둔하는 장비로 개별 스틸 형태지만 소둔은 연속으로 진행하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엄청난 사이즈죠. 개별 개별 단위로 연속으로 열처리 진행 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에브너 연속 소둔 장비의 독보적인 장비 기업으로 동국산업도 여기에서 장비를 받아서 연속 소둔을 실행하게 됩니다. 연속 소둔 장비 사진입니다. 사람 사이즈와 비교하면 최소 100m 정도는 공장 사이즈를 확보해야 되겠죠.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 수개월이 필요합니다. 연속 소둔 장비의 직접적인 설명 영상은 없는데 니켈 도금 강판과 유사한 롤 방식의 연속 소둔 투입하는 모습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설비 내부 열을 가하는 프로파일은 공개되지 않겠죠. 그림은 특허를 가져왔는데 아마 연속 소둔의 내부에는 니켈 강판이 아래로 펼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열을 가할 수 있도록 열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롤 같은 경우 이렇게 직접적으로 열이 닿을 수 있도록 내부가 설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냉각 압연된 간판 자체는 매우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성을 요구하는 부품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니켈 도금 간판을 스탬프 프레스를 해서 캔으로 가공해야 되겠죠. 이때 열 처리를 통해 강판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것. 소둔 가열로는 650도에서 850도로 가열한 뒤 일정 시간 유지함으로써 재결정 현상, 그레인 사이즈 변경을 유도하고 경도를 저하시키고 가공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소둔 방식은 BAF 상자 소둔 방식, CAL 연속 소둔 설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 대부분의 철강사들은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제조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연속식 소둔 방식을 채택한다. 대표적인 기업이 에브너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비가 연속 소둔 장비인데 국내에 도착하면 3개월 동안 설치하는데 사이즈를 보니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하면서 장비 조건을 잡는데 1개월 이후 시운전하면서 품질을 잡으면 3개월 후 본격 양산하면 매출이 잡히는 겁니다. 현 시점 4680 생산량이 증가하면 니켈 도금 간판의 수요도 생산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할 겁니다. 동국산업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마치겠습니다.